그렇지. 우리나라의 국가 시스템이, 특히 외교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정말 국제적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올해 막 그냥 그래도 지소미아가 뭐 신경쓸 여력이 없어서 올해는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 지난해 여름에 이제 지소미아 파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문의드리고 싶은 게, 국제법을 하셨으니까 국제법이라는 그런 체계 하에서 과연 국가 간의 약조를 한 그런 기본 조약에 대해서 그런 그 자국 특정 국가의 대법관이 내린 판결이 그렇게 우선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보호를 이렇게 중시하면서 청구권 협정이 국가 간에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판결을 내버렸는데요. 그거는 뭐, 그 판결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조약의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의 인권 차원에서만 그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 관계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종합적인 예술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났다고 치고, 그럼 그거를 정부 입장에서, 그대로 enforce, 방치. 시행할 건가 말 건가 하는 데는 외교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행하게 되면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또 국유화하게 되고, 또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국가 간의 외교 관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이제 국제법적 질서에서 그게 타당한 아니 아니냐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되고, 타당하지 않다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제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하고 선택을 할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과정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왜곡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 국제법, 저, 뭐야, 국제법이 그 조약에 새로운 무슨 해석 원칙이 생긴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가 무슨, 그 한일 청구권 협정 예, 뭐, 체제를 이렇게 일본이 전후 책임을 이렇게 부정하면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뭐 무책임한 행동이고, 그거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지소미아나 이런 거를 좀 탈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응하는 보복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국제법적으로는 그 청구권 협정에 맞지 않는 대법원 판결도 났고, 그거를 정부가 계속 인포스 하려는 것도 국제법 위반이고, 그래서 일본이 통상보복을 뭐 어느 정도 취했습니다. 그 일본이 좀 과도하고 좀 잘못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통상보복을 이렇게 취한 것 자체는 그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집행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 확실한 그 방향 설정 때문에 일본이 그 다음 스텝을 밟은 그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 얘기는 생략하거나 알리지 않고 일본의 통상보복이 완전히 그 역사 문제를 뭐 통상 문제로 이렇게 받아치는 상당히 뭐 잘못된 행동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얘기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걸 우리가 받아쳐야 되니까 지소미아라도 파기하는 게 맞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고리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박사님도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미국과 일본이나 이런 전통적 우방관계를 이렇게 끊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을 오히려 만들어가지고 증폭시킨다 그럴까요? 증폭되고. 그거를 대놓고서 증폭시키면 또안 되니까, 그런 좀 전문적이고 좀 그런 거를 이렇게 슬쩍슬쩍 건드려가지고. 숨기거나 왜곡하면서 마치 상대방이 먼저 뭐를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결과는 그런 전통 우방관계를 끊어내는 목표를 실현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겉에 내세우는 것과 실제로 밟는 스텝이 완전히 다르고, 실제로 추구하는 거는 결국 그 L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민족 그 해방이라고 할까요?
운동권적인 마인드죠. NL 노선을 밟으면서 그게 방해가 되는 외국 세력인 미국과 일본의 그 세력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민족 그 연합 세대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 NL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외교 정치를 그냥 이용해 버리는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뭐, 일련의 그런 지소미아 파기라든지 또 한일 간의 그런 그 대부분 판결들을 그냥 그 행정부가 그냥 묵인해 나가는 거, 그래서 갈등이 조장 증폭되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큰 그림, 그들이 꿈꾸는 다른 세상을 향한 데 도구나 수단으로 쓰이구나, 이런 지적은 상당히 좀 우리가 한번 깊게 새겨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네. 네. 그리고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사실은 제가 국회에서도 가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다 왔었어요.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집단의 뭐 대표자도 다 오시고, 또 그분들을 대리해서 국제소송을 제기해왔던 뭐 소위 말하는 인권 변호사 이런 분도 오시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다 왔는데, 실제로 그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지금 일본을 계속 그렇게 압박해서 뭐 계속 이렇게 무슨 대일관계 새로운 무슨 차원을 뭐 수립하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사명감 있게 그걸 뭐 인권 보호라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실제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거는요, 그 문제를 빨리 종결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한국 정부가 됐든 일본 정부가 됐든 보상을 자기들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십수년 동안 그 어떻게 보면 중간에 그 브로커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에게 브로커지. 이렇게 등 밀려가지고 일본 법원에도 가고 한국 법원에도 가고 브로커지. 온갖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국내 소송도 제기하고 그럴 때마다 기각당하고 각하당하고 이러면서요. 집 팔은 분도 있대요. 자기 그 재산 들여가지고 여비 충당하고, 물론 소송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그분들이 깨달은 게 자기들이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거를 많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런 국제법적으로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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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관계가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 피해자 대표들이 정답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을 대리한 분이 뭐 이렇게, 아, 일본이 잘못했고, 뭐, 과하고 반성하지 않은 거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계속 압박을, 그런 얘기를 하면요, 막 그런 얘기 집어치우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진정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법이냐, 아니면 오히려 갈등을 오히려 확대 재생산하면서 중간에서 무슨, 적폐 청산을 한다는, 그런, fame, 개인적인 페임은 얻겠죠, 그분들이. 그것도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겠죠. 그런 과정이 하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뭐 정말 정확한. 저는 그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그 서울대 법대 교수님 성함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일 기본법에 관한 그런 좋은 논문을 한두편 읽어 가지고, 그때 이제 국제법에 대한 그런 조예가 없는 사람으로서, 아, 시각을 이런 식으로 정립을 해야 되구나, 그렇게 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참, 참, 전쟁이 끝나고 한 75년, 이제 건국이 되고 나서 72년인데, 참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이렇게 과거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 참, 한국인으로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일본에 이제 한 60만 정도가 살지 않습니까? 동포들이.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한일 관계를 좀더 이렇게 조속한 시간 내에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넓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예,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나, 엊그제 한번 제1동포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이 화상 통화를 해보니까 반, 이 바늘 방석에 앉은 기분이라는 게두 나라 사이가
갈등이 되면 나는 충분히 그게 어떤 기분인지 상상이 된단 말이죠. 참 우리가 너무 잘못한다라는 생각이 참들 때가 많네요. 네. 그래서 뭐 반일이라는 건 굉장히 1차원적이고 유치한 외교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 이웃 간에도 개인 간에도 그렇게 반목하고 뭐 생전 안볼 것처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1차원적인 관계를 맺으면은 그 피해가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가라는 관계가 그런 1차원적인 얘기를 하면서 당당한 외교라고 포장을 하고요. 그 길을 해야죠. 일본이 뭐 나쁘다 그러면은 그 국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일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대로 소화하게 하고 그 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주장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 룰에 따르면서 정당한 주장을 할수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비난해봐야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죠.